BBS 불교방송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과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5회 영상공모전 산따라 물따라가 모두 11편의 당선작을 확정했습니다. 빛과 조화를 이룬 사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을 비롯해 수려한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전통 산사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김호중 기자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BBS 불교방송의 영상 공모전 산따라 물따라의 수상작들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상을 차지한 작품은 팀 스카이의 자연의 색을 입히다입니다. 찬란한 태양의 빛이 자연과 하나 돼 각가지 색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주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박재호 씨의 그절에 가고 싶다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새로운 희망을 우리 전통문화유산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사계절이 녹아든 산사의 빼어난 자태를 담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우영재 씨의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에 돌아갔습니다. 산과 강, 그리고 바다가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경계를 허무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 밖에 사찰로 향하는 길에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지구 환경 문제를 부각시킨 작품도 돋보였습니다. 당선작 11편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촬영 기법과 구성을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편집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에 맞춘 편집, 자막의 지도와 지명을 같이 넣는 등 시청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 조그만 것 하나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BBS는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름다운 볼거리와 감동을 줄수 있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따라 물따라 영상 공모전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영상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아름다운 강산 속에 들어가서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은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공모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방역 지침에 따라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선작들은 조만간 BBS TV와 유튜브,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열린 이번 공모전은 자연과 전통문화유산의 위대함과 우수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